안녕하세요. 저는 전기와 수학을 유튜브로 가르쳐드리는 연구맨이고요. 이 강의는 전기 자격증에 필요한 수학만 알려드리는 강의입니다. 46단원, 벡터의 내적 한번 해볼게요. 지금 벡터의 정의 앞부분은 엄청 쉬웠어요.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쉽지 않았나요? 그래서 좀 쉬웠는데 벡터의 내적 같은 경우에는 삼각비, 삼각함수를 알면은 좀 많이 쉽습니다. 저희는 이 두 가지를 예전에 배웠었는데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의 내적, 외적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사실 이거는 실제로 많이 쓰이지 않기 때문에 와닿지 않는데 내적이 제일 많이 쓰일 때는 어떨 때냐? 두 선분이 수직인지를 알아보는 때 제일 유용합니다. 벡터의 내적이 정말 유용할 때는 두 벡터가 수직이냐? 두 벡터가 수직인지 판별할 때 제일 유용합니다. 벡터의 내적을 이해하고 있다면은 아, 이 두 벡터가 수직인가 수직이 아닌가를 판별할 때 제일 유용하게 쓰입니다. 벡터의 내적은 두 벡터의 각도를 알아낼 때 쓰이는 거예요. 이걸 이용하면은 이 벡터가 수직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죠. 벡터에 대한 기하학적, 두 벡터의 내적, 기하학적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기하학적이라고 하면은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A벡터랑 B벡터가 있네요. 이 벡터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벡터는 각도를 가지고 있어요. 두 벡터를 시작점을 일치시켜준 다음에 이거의 각도를 알 수 있는데요. 벡터의 내적은 여기서부터 생겨납니다. 두 벡터를 시작점을 일치시켜줘요. 시작점을 일치시켜주면은 A벡터, B벡터가 있다고 해볼게요. A벡터랑 B벡터가 있는데 내적은 무엇이냐? 우리 지금 이 빨간 거의 길이를 알 수 있을까요? A벡터의 크기는 A라고 해봅시다. 여기 벡터 없고요. A벡터의 크기를 알고 있다고 할 때 이 빨간색, 이거의 길이는 무엇일까요? 이거는 삼각비입니다. 지금 여기 부분을 하나로 떼어볼게요. 어떻게 떼었냐? 이거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A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어떻게 구하냐? 여기 세타를 이용해서 삼각비를 이용해서 풉니다. 세타. 여기가 세타라고 하면은 이 빨간 줄은 뭐냐면은 코사인 세타를 이용해서 풉니다. 코사인 세타라고 하면은 a분의 x예요. 만약에 저희는 x를 몰라요. x는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양변에 a를 곱하면 a 코사인 세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는 a 코사인 세타예요. 그래서 a 코사인 세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삼각비를 이용해서 이 빨간 줄, 밑변, 빗변을 알고 있다면 밑변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빨간색은 A 코사인 세타예요. 파란색 삼각형의 밑변은 A 코사인 세타예요. 이거를 어려운 용어로 정사형했다라고 해요. 정사형. 정사형이란 건 무엇이냐면요. 여기에 커다란 형광등이 있다고 해봐. 엄청나게 큰 형광등이 있으면은 이렇게 불빛이 내려와요. 불빛이 내려오면은 여기에 짝대기가 있잖아요. 이거 A라는 짝대기가 있는데 A라는 짝대기 때문에 빨간색 그림자가 생긴 거예요. 그림자. 이 A 벡터의 그림자가 생긴 거죠. 이걸 정사형이라고 합니다. 정사형 그림자. 프로젝트.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정사형이라는 표현을 굳이 이해하실 필요는 없지만 아 이게 A 코사인 세타다 라고 생각하면 더 좋습니다. A 코사인 세타는 벡터가 아니에요. 길이만 표현한 거예요. 길이만. 그래서 정사형 한 다음에 A 코사인 세타 이거를 B 벡터의 크기랑 곱해라. 이게 내적입니다. 만약에 내적은 다트 프로덕이라고 해가지고 A 벡터, B 벡터의 내적은 무엇이냐 하면은 A 벡터의 크기 코사인 세타 곱하기 B벡터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A벡터의 크기, B벡터의 크기, 코사인 세타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A벡터 크기, 코사인 세타가 뭐죠? 이거는 정사형한 값, A벡터의 정사형한 크기, B벡터의 크기는 이거죠? 이거 두 개를 곱해라. 그냥 벡터의 의미를 없애버린 다음에 스칼라로 곱해라. 이게 내적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벡터의 내적이라는 것은
만약에 A벡터, B벡터가 있을 때 하나의 기준을 잡아가지고 정사형 해요. 여기 큰 형광등이 있어가지고 불빛을 내려주면은 그림자가 생기는데 이거의 크기랑 이거의 크기랑 그냥 곱해라 이거입니다. 그래서 A벡터 dot product A벡터 B벡터의 내적은 무엇이냐? A벡터의 크기 B벡터의 크기 코사인 세타입니다. 이 크기 구하실 줄 아시죠? 만약에 A벡터가 3AX 플러스 2AY예요. 그러면은 이거의 크기는요. 루트 3제곱 더하기 2제곱입니다. 벡터의 크기, 이거는 절대값으로 표현하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은 벡터의 내적은 어떤 한 벡터에 정사형 한 다음에 그림자를 만들어준 다음에 그거의 크기를 곱하면 돼요. 그래서 이 빨간색 이 벡터는 A벡터의 크기 코사인 세타랑 같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벡터의 내적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벡터의 내적이 엄청나게 중요한 점 무엇이냐면요. 그 두 벡터를 손쉽게 두 벡터가 수직인지 수직이 아닌지 이거를 판별하기가 정말 좋아요. 왜냐면요. A벡터, B벡터 만약에 수직이라면요. 0이에요.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A벡터랑 B벡터가 수직한다고 해요. 이렇게 하면은 A벡터, B벡터 그러면은 여기에 큰 형광등이 있어가지고 불빛을 내리면은 그림자랑 A벡터의 그림자랑 B벡터를 곱해야 되는데 그림자가 없잖아요. 그림자가 0이라서 곱해도 어차피 0이 됩니다. 그래서 A벡터랑 B벡터의 내적은 0이 됩니다. 만약에 수직이라고 하면요. 수직일 때. 그리고 이거는 삼각 코사인의 그래프로도 알 수 있어요. 코사인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딱 0이 되는 지점이 뭐였죠? 2분의 파이. 90도일 때잖아요. 90도. 90도일 때 코사인 90도일 때 0이잖아요. 그래서 수직일 때 딱 0이 되는 거예요. 공식은 A벡터의 크기, B벡터의 크기, 코사인 세타인데 그 두 벡터에 이루는 값이 세타인데 그 세타가 2분의 파이다 보니까 0이 되는 거예요. 어떤 벡터를 내적했을 때 0이 된다면 이 벡터들은 수직인 관계인 거죠. 중요한 거 밑줄 치고 갈게요. 두 벡터가 이루는 값이 90도일 땐 내적의 값은 0이다. 정사형 시켜서 내적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고 공식은 이렇게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벡터 그리고 벡터의 크기를 안다면 각도도 알 수 있어요. A벡터, B벡터 내적은 A벡터, B벡터의 내적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이거를 넘겨요. 그러면은 분모로 가겠죠? 세타를 또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을 알면은 어떻게 또 구하냐? 이 값을 Z라고 할 때 Z는 코사인 세타잖아요. 우린 세타가 구하고 싶어요. Z의 값을 알았어요. 그러면은 아크 코사인을 하면은 아크 코사인 Z는 세타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계산기 돌리면은 세타의 값을 알 수 있죠. 이거는 문제에서 한번 해볼게요. 한번 1번 읽어볼게요. 두 평형 벡터 A벡터와 B벡터의 내적은 벡터가 아니라 실수다. A벡터, B벡터의 내적은 벡터의 의미가 없어지죠. 왜냐면 이게 크기가 되니까 스칼라 값이에요. 그래서 방향이 없어져요. 크기만 나옵니다. 벡터는 이렇게 다트 프로덕이라고 해가지고 점을 꼭 써줘야 돼요. 점이 닷인데요. 점을 영어로 닷이라고 합니다. 다트 프로덕이라고 하거든요. 내적을요. 곱하기로 쓰는 게 아니라 점을 찍어줘야 됩니다. 곱하기로 쓰면은 우리가 나중에 배울 이거는 외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벡터의 내적을 한번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식으로. 벡터의 성질에 의해 가지고 I벡터 내적 I벡터는요. 1입니다. 똑같이 J벡터 내적 J벡터는 1입니다. K벡터 내적 K벡터는 1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벡터를 해주면요. 1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I 내적 I는 1, J 내적 J는 1, K 내적 K는 1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벡터의 정의, i벡터, i벡터를 해볼 때 i벡터라고 하면은 단위 벡터잖아요. 그래서 크기는 1이에요. 내적의 공식은 i벡터의 크기, i벡터의 크기, 코사인 데타잖아요. 만약에 i벡터, i벡터라고 하면은 i벡터가 여기 있으면은 똑같이 i벡터잖아요. i벡터랑 i벡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각도가 0입니다. 세타가 0이에요. 코사인 0은 뭐죠? 코사인 0은 1입니다. 코사인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0도일 때는 1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이고 i벡터의 크기, i벡터는 둘 다 1이니까 이건 다 해서 1이 됩니다. 이건 증명을 한 거고요. 우리는 이것만 외워둡시다. 이거를 외워줍시다. 그리고요. i랑 j랑 내적을 하면 0입니다. 그리고 j랑 k랑 내적을 하면 0입니다. 그리고 또 k랑 i랑 내적을 해도 0입니다. 내적은 수직인 성분은 다 0이에요. 왜냐면은 코사인 90도가 0이잖아요. 코사인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90도는 0이기 때문입니다. 내적하면은 i 크기, j 크기, 코사인 90도잖아요. 왜냐면 i하고 j는 각도가 90도이기 때문이에요. i, j, k 이렇게 3D가 있다면은 i, j, k인데 이거는 각각이 90도예요. 서로서로 90도이기 때문에 내적하면 0이 된다. 이거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지금 이 성질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이건데요. i 내적 i는 1, j 내적 j는 1, ij, ik, jk는 0이에요. 수직인 성분은 내적하면 0이니까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이느냐? 2. 이 두 벡터를 내적하라고 하면은 우리는 a 벡터, b 벡터의 값을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요. 이런 방법도 있어요. 저희가 알고 있는 방법.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 코사인 세타로 하면 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정보만 봤을 때는 각도에 대한 걸 알 수가 없어요. 코사인 세타, 세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쓰지 말고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요. ax의 성분끼리 곱해요. 그러면 2, 2는 4. ay의 성분끼리 곱해요. 3, 3은 9. az의 성분을 구해요. 2, 4, 8. 그냥 더해주면 끝입니다. 벡터의 내적을 구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각도가 있을 때는 이 공식을 쓰고요. 벡터만 있고 각도는 없다. 각도가 없으면은 이 공식을 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두 가지를 알아야지만 그때그때 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하나만 해볼게요. 우리가 i 내적 i는 벡터 이거 생략할게요. i 내적 i는 1이라고 했어요. j 내적 j는 1, k 내적 k는 1. 그런데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죠. ax 내적 ax, i랑 ax랑 같잖아요. 이거는 1이고요. az, az는 1. 그런데 우리 또 하나 배웠죠. i 내적 j는 0, j 내적 k는 0, k 내적 i는 0. 수직이기 때문이에요. 수직이기 때문이에요. i랑 i는 각도가 0도, 이거는 90도라서 코사인 0은 1이니까 코사인 90도는 0이니까 이런 식으로 되고요. 이거를 다른 식으로 또 표현을 하면은 ax 내적 ay, ay 내적 az, az 내적 ax는 0이 된다. 이 내용을 알고 증명을 해야 됩니다. a 벡터랑 b 벡터의 내적을 해보겠습니다. 내적이 저희가 알고 있는 곱셈의 법칙하고 똑같아요. 외적은 달라요. 내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이랑 비슷하다. 근데 외적은 아니에요. 외적은 곱셈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곱하면 안 됩니다. 다른 방식으로 해야 돼요. 행렬을 이용해서 해야 됩니다. 외적은 행렬. 비슷하다. 알아두세요. 내적을 분배 법칙 써볼게요. 내적을 분배 법칙을 써보면은 ax 내적 ax 여거랑 여거랑 내적을 하게 되면은 2, 2는 4 앞으로 빼고요. ax 내적 ax가 되고요.
이거랑 이거 내적을 하면요. 2, 3은 6, AX 내적 AY. 이제 생략을 해보고 다 해볼게요. 더하기 2, 4, 8. 8AX 내적 AZ가 되겠네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 배웠죠? AX 내적 AX는 1. 그래서 이거는 4가 됩니다. 벡터는 없어지고요. AX 내적 AY는 0이 됩니다. X랑 Z도 90도니까 0이 되죠? 이거 다 날아갑니다. 다 날아가가지고 이거랑 내적했을 때 4만 남습니다. 그리고 이거랑 내적했을 때는 AY 성분만 남겠죠? 그래서 2, 2는 4, 3, 3은 9, 2, 4, 8 이거를 더해주면은 내적한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A 벡터랑 B 벡터를 내적을 하면은 4, 9, 8 더하면은 뭐죠? 21이 나오네요. 답이 21이 나옵니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부분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수직인 성분들은 다 0이 돼버려서 없어지니까 이렇게만 남겠죠. 그래서 예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내적을 설명하고 있는 예제인데요. A 벡터가 2, 3인데 B 벡터가 3, 1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A 벡터랑 B 벡터를 내적하시오. 그러면은 X 성분 곱해서 2, 3은 6, Y 성분 곱해서 3. 그냥 각자 더해주면 됩니다. 이거 곱한 값이 6, 이거 곱한 값이 3이니까 두 개를 더하면 3. 그래서 답은 3입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내적. 만약에 벡터만 주어졌을 때는 이런 방식으로, 각도가 주어졌을 때는 다른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두 벡터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러면은 거의 내적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일 겁니다. 어떤 관계인가를 찾아내는 거는 내적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내적을 한번 해봅시다. A 벡터 I 4J 3K B 벡터 4I 2J 4K 벡터는 이런 식으로 대문자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화살표를 하기도 합니다.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 벡터 내적 구하는 거 쉬웠죠? 여기 성분하고 여기 성분 곱하면 4,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요. 4, 2, 8, 3, 4, 마이너스 12. 다 더하면 돼요. 다 더하면은 뭐죠? 0이네요. 내적이 0이다. 그러면 수직이라고 했죠? 답은 4번.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몇 도인가? 각을 물어보고 있네요. 이거는 내적입니다. 내적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고요. 각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선 공식을 써봅시다. A벡터랑 B벡터의 내적은요. A벡터의 크기, B벡터의 크기. 코사인 세타죠. 우리는 각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공식을 쓰는 거예요. A벡터랑 B벡터 좌변으로 넘길게요. 코사인 세타죠. 그러면은 이거 위에 있는 것부터 구해볼게요. 위에 있는 거는 어떻게 구하냐. 각각의 성분 곱한 다음에 더하면 되죠. 잘 봐야 되는 게 여기는 IJ, 이거는 JK예요. 그래서 I 성분끼리 곱하면요. IJ, JK. A 벡터의 I 성분, B 벡터의 I 성분을 곱하면요. 2 곱하기 0이죠. B 벡터는 I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0이고요. 그리고 J 성분을 곱해봅시다. 4 곱하기 6이네요. J는 6J니까요. K는요. A 벡터는 K가 없어요. 0 곱하기 4. 날아가니까요. 4, 6에 24. 그래서 위의 부분은 24예요. 그리고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는요. 어떻게 구하죠? 루트 2제곱 플러스 4제곱이에요. 지금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는요. 6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4의 제곱 루트 지우면 되죠. 그래서 A 벡터의 크기랑 B 벡터의 크기를 루트로 계산한 다음에 이거를 X, 이거를 Y라고 했을 때 X, Y를 곱해주면 돼요. 이거 지금 곱하기로 묶여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코사인 세타가 되는데 여기서 세타를 어떻게 구하냐. 이 값을 구한 다음에 아크 코사인을 해주면 되죠. 아크 코사인 X, Y, 24 계산기 넣어주면 세타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두 벡터가 직교하라면 AX의 값은 무엇이냐, AX의 값은 무엇이냐라고 했는데요. 이 AX를 구해볼게요. 벡터의 내적이 0일 때 수직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적한 값, 그걸 구하면 돼요.
내적하면은 0이 될 때, 직교할 때, 직교가 수직. 그리고 또 법선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입니다. 이러면은 각도가 90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적값이 0이 되어야 돼요. 내적값이 0이 되어야 하는데 내적 한번 구해 볼게요. i는 i끼리 곱하고 3ax i 앞에 있는 거를 곱해 줘야 됩니다. 여기는 j 앞에 2 곱하기 -3 이렇게 해주고 k는 없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0-1인데 0이죠. 여기는 -1이잖아요. 그래서 0 곱하기 -1인데 이건 0이 되겠죠. 이거의 값이 0이 되어야 돼요. 벡터의 내적이 0이라고 했으니까. 3ax 더하기 2-3은 -6. -6은 0. 그러면 3ax는 6. ax는 2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 내적, 외적. 내적을 하게 되면 값은 스칼라가 나와요. 벡터가 아니에요. 스칼라. 외적을 하게 되면은 뭐가 나오냐? 벡터가 나옵니다. 벡터. 여기에 최종적으로 값이 나온 것들은 다 수예요. 수. 이거는 스칼라죠. 그래서 이거는 내적으로 풀어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일에 대한 공식은요. 힘하고 거리를 내적하면 됩니다. 이거를 Q, E, R로 바꿔줄 수 있는데요. F는 전기공학에서는 Q, E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Q가 10-5네요. 그러면 E하고 R만 남았죠? E 내적 R을 구해봅시다. E하고 R 내적 구하면은 I 성분은 I 성분끼리, J 성분은 J 성분끼리, K 성분은 K 성분끼리 곱한 다음에 더해주면 되죠? 10-5, 2 곱하기 4, 더하기 1 곱하기 1, 더하기 4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하나, 하나, 여기 하나, 하나, 여기 하나, 하나, 여기 해주면 되죠. 그래서 답은 1번. 5번 하겠습니다. 5번은 초고난이도예요. 이거는 안 푸는 걸 추천드릴게요. 안 푸는 걸. 안 푸는 걸 추천드리지만 여기서 내적이 0이라는 거를 이용하기는 해요. 그래서 진짜 궁금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풀어드릴게요. 지금 문제를 해석하기조차 어려워요. 점 A 벡터로 향하는 단위 벡터를 A1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AX 플러스 AY, EAZ는 이런 벡터가 있는데 단위 벡터가 A1이래요. 이거의 단위 벡터를 한번 구해봅시다. 단위 벡터 어떻게 구한댔죠?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크기로 나눠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 1이 여기 곱해져 있는 거니까 1, 2의 제곱은 4 이렇게 해서 루트 9가 됩니다. 루트 9, A1이 되는 겁니다. 이 벡터의 단위 벡터를 A1이라고 했으니까 A1은 단위 벡터다. 여기까지는 됐고요. 이제 또 Y는 0인 평면에 평행을 하고 이거 잘 안 나오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 Y 성분이 없다는 거예요. Y 성분이 없다. Y 성분이 없다. Y 성분 벡터가 없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벡터가 그려졌을 때 Y 성분이 없으니까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게 Y죠? 이건 X, Z니까 이런 식으로만 돼 있다는 거예요. 또 이거랑 평행인 성분은 이거죠. 이런 식으로 또 그려줄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Y 성분이 없어요. Y 성분이 없고 이거 두 개는 평행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Y 성분이 없는 벡터, Y 성분이 없는 평면 벡터를 나타냅니다. Y는 0인 평면에 평행하고 이 표현이요. 그리고 A2가 두 가지 조건을 말했어요. Y는 0인 평면에 평행하고 그러면 Y 성분이 없다는 거고 A1의 수직이라고 했어요. A1의 수직. A1 내적 A2는 0이란 뜻이에요. A1의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내적하면 0이다. 이 두 가지를 알고 풀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는 A2를 구해야 되는데 두 가지 성질을 알고 있죠? Y 성분이 없고 내적하면 0이다. A1하고 내적하면 0이다. 그래서 A2를 우린 모르니까 정해봅시다. 어떻게 정하느냐? AX, AY 성분만 있는데 우린 모르니까 이거를 앞에 있는 수를 AX, 대문자 AX, 뒤에 있는 성분을 AY라고 해봅시다. 이거는 스칼라 값이에요. 이거는 벡터고요. 그래서
이거의 단위 벡터는 무엇이냐? A2의 단위 벡터. 크기로 나눠야 되죠? 그래서 크기는 AX 제곱 더하기 AY 성분이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AZ라고 해봅시다. AZ 제곱. 이런 식으로 되겠죠. AZ는 한 문자입니다. 이거는 좀 어려우니까 이해 안 가시면 버리는 게 맞아. 이건 그냥 버리는 문제인데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A2의 단위 벡터는 벡터를 그대로 써주죠. 위에, 밑에는 크기로 나눠주고요. 크기. 단위 벡터에 대한 개념 배웠으니까 그거 다시 한번 보시고 오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 두 개가 내적하면은 0이잖아요. 내적하면 0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A1 내적 A2는 루트 9 AX AY EAZ 내적 루트 AX 제곱 AZ 제곱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이게 내적하면 0이라는 거는요. 뭐냐? 이거 두 개만 내적해도 0이면 됩니다. 왜냐면요. 이거는 스칼라 값이에요. 스칼라 값. 스칼라 값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시하고 벡터만 내적을 해주면 됩니다. 분자에 있는 벡터만 내적. 해보면요. 벡터의 내적에 대한 성질은 어떻게 하는 거랬죠? 성분끼리 곱하면 돼요. X 성분끼리. Y 성분 여긴 없어요. 여기 Y 성분 1이지만 여긴 없어요. AZ 성분 2. 여기 성분 AZ. 그래서 이거 두 개 곱하면은 마이너스 2A 더하기 2AZ는 0이에요. A1하고 A2 내적은 0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결과값을 도출합니다. 이 식을 정리를 하면은 여기 AX여야죠. 왜냐면 이거하고 이거를 곱했으니까요. 여기서 어떻게 식을 정리하면요. AX를 우항으로 넘겨요. 그러면 2로 나눠주면은 AZ하고 AX하고 같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A2를 정리를 하면은 아까 전에 A2가 단위 벡터였으니까 루트 AX 제곱 더하기 AZ 제곱 그런 다음에 벡터 그대로 써주면은 이렇다고 했는데 여기서 AZ하고 AX가 같아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냐면 이거를 AX로 다 바꿔볼게요. 같으니까요. AZ랑 AX랑 대문자랑 이거 같으니까. 이러면은 열을 AX로 바꿔줬죠? AX로 묶어볼게요. AX 가로치고 벡터 AX 더하기 벡터 AZ 루트 이거 정리하면은 2AX 제곱이잖아요. 이거 제곱하고 루트 없어지니까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면요? 루트 2 AX가 되겠죠. 이거 제곱하고 루트 없어졌으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되고 여기가 AX, AX 플러스 AZ가 됩니다. 이러면은 정리가 되겠죠. AX하고 AX하고 나눠주고 그러면 루트 2 AX 더하기 AZ네요.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구해봅시다. 루트 2가 AX하고 AZ 다 밑에 있어요. AX하고 AZ 그리고 더한 값이 루트 2 AX 더하기 AZ였는데 이걸 한번 구해봅시다. 루트 2분의 1로 묶여져 있는 거 다 루트 2분의 1로 묶여져 있네요. 그러면은 AX, AZ, AX, AZ 여기 가운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여긴 플러스니까 빼고 X하고 Y네요. 이 꼴로 되어 있는 거는 1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답은 1번 찍어주는 겁니다. 여기서 A1의 수직인 벡터 단위 벡터는요. 만약에 A1이 이런 벡터가 있어요. 평면 벡터가 있어요. 평면 벡터. 앞으로 튀어나오는 것도 수직이고 뒤로 튀어나가는 것도 수직이에요. 그래서 수직인 거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번을 구한 건데 이거는 벡터에 대한 이해도가 엄청나게 필요한 문제라서 풀지 않는 걸 추천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이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는 바로 버리길 추천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푸는 사람 흔하지 않을 거예요. 전공자는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버리는 문제가 맞는데 한번 실력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풀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벡터의 내적 했고요. 다음 강의 벡터의 외적으로 이제 벡터 끝냅시다. 연구맨이었습니다.